죄짓지 말자. 아, 누군가 했더만 새로 오신 신부님 아닙니까? 아, 누군가 했더니 성당 중간에 앉았던 형제님이시네요. 황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내가 괜찮아 보여요? 형제님 경찰이에요? 예, 경찰 맞는데요. 근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 밟히고 있는데! 하이루. 아,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요 앞에 영유산 등산 갔다 오는 길에 잠깐 들렸어. 자, 한쪽으로 김 회장님께서 한과 세트를 주셨는데 너무 많이 담아서 절반 나눠 담았어. 아, 그러셨군요. 너 이거 뒤탈 없이 맛있게 잘 먹어야 된다, 응? 조근조근 잘, 오케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우 와우 와우! 하면서도 뭔가 든든한 이 느낌? 고용사, 피고시 끝났지? 네. 인원 부족하다고 다들 돌림 노래를 불러서 신청 하나 받았다.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서승아입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야, 어째 스타일이 형사가 아니라 단속 대상 같다. 자기소개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필요 이상으로 할 필요는... Yo, yeah, check it out! 널 가둔 나는 이 세상에 등 뿔뿔뿔! 그랬구나. 그랬단 말이지. 아, 파트너 정해야지. 출동! 야야야. 아, 출동!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기공식 때 어떻게 된 거야? 뒤탈 없이 잘 마무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담 성당 복지 시설 상황은 좀 어때? 지금 계속 압박 중입니다. 땅 주인이 신부예요. 신부. 일반인이 아니라 녹록치가 않아요. 녹록치 않으니까 황 사장한테 맡긴 거 아닙니까? 어, 늘 하던 대로 그냥 양아치 지금 확 밀고 나가면 되잖아, 고.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 가수 그냥 김 회장. 김 회장님 아들 파티에 간 것뿐이에요. 근데 마약 배포 책이라뇨. 그리고 이거 명백히 강압수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대형 로펌 싹 다 동원해서. 어이, 강압수사? 대형 로펌? 아우, 호연지기가 아주 남다르셔요. 어? 아주 눈에 거실릴처럼 남다르시네. 사장님, 네. 닥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지는 게 아니에요. 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경거망동 여기까지 귀가하세요. 5초 안에! 아, 나 아침부터 진짜 공복이구만 정말. 아. 야, 뽀로로데! 나도 노는 게 제일 좋은디. 아무만 하지 말고 가만히 들있어요. 신부님. 괜찮다니까. 과자들 먹으러 왔어요. 아니 왜 남만 보면 자꾸 과자를 먹으려는겨. 아니 이러지들 말아요. 나쁜 놈들. 이러지들 말아요. 이러면 형제님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지옥으로 보내든가. 진짜 지옥으로 보내줘? 성당 밖으로 나와. 아, 하지마 미카엘. 왜 나오라는겨? 우리 깔려고 그러는 게 지금? 신부 잠깐 계셔보세요. 이것들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라고. 나와. 야. 쓰레기? 예? 쓰레기? 인적 그만! 수용사 여기 그냥 가면 돼. 그냥. 저건 뭐여 또? 저 귀한 거 이거 신빙이야 고형사? 일단 좀 같이 갑시다. 아니 신빙이면 신빙답게. 응? 분위기 파악도 좀 하고 그래야지. 예? 황 사장 같은 새끼들 절대.
어느 성당이 신자를 가려받아. 성당에 다니는데 저딴 인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느님 뜻대로 살 것 같아요? 놈이 어디 십자가 앞에서 축복을 한 번 뱉고 말라고 주는 사탕이 아니야. 저들의 차가운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약이야. 기다려줘야 해. 왜 기다리라고는 하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세상과 맞붙으라고 널 사제 길로 인도했던 게 아니다. 네 아픔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길 바랬기 때문에. 제 아픔이요? 다른 일을 구원하는 게 너의 일이야. 아니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속가내고 사람다운 사람 지켜준 거, 이게 사제로서의 제 일입니다. 다들 어디 갔냐고. 그 훈방 조치했어요. 뭐요? 아니, 중대 사항도 아니고 가벼운 해프닝이라서. 당신들을 믿은 내가 평... 아니, 믿은 적이 없지. 어? 어떻게 예상을 한지도 안 무서워. 여보세요, 신부님! 정수기 조립하고 가세요! 싫어! 나도 신부님 싫어! 여기 계셨네요. 이 신부님 새벽 미사 집전도 안 하시고 갑자기 연락도 안 되십니다. 예, 구당경찰서 강력팀 구대영 형사입니다. 예?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망상 자살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모 신부는 훌륭한 성품의 성직자로. 자살은 말도 안 됩니다. 정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위에 벗어놓은 신발도 그렇고요. 가톨릭에선 자살이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신부님께서 그런 죄를 짓고 세상을 뜨신다고요? 신부님들이 모르시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죠. 글쎄, 그런 게 없다니까! 왜 자꾸 소리를 지르시고. 정식으로 수사 요청합니다. 성당에서 영유산 한국 바위까지 신부님 동선에 있는 모든 교통 및 방법용 CCTV 전부 체크합니다. 그리고 부검 요청합니다. 아니, 이게 수사가 성립될 만한 요건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양쪽 겨드랑이 아래 나 있는 동일한 크기와 모양의 피멍입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두 분의 똑같은 상처가 생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게 생기냐고. 이거 시반이랑 멍의 차이 공부할 때 본 건데, 사망 전 시신을 잡았을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망 직전 혈류가 존재했을 때 옮기면 남는 멍이에요. 숨이 붙어 있을 때 옮겼다는 얘기죠. 이런 멍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고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끼어 맞추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검을 신청한다는 거잖아! 너 뭐하는 새끼야!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제때 봉합 못하면 우리 계획 다 접어야 할지도 몰라요. 제가 결자 해지 각오로 제 설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널 또 어떻게 믿고. 이번에 제 목숨 내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브리핑부터 해봐. 대신 비탈 없이 확실히 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헤이라, 혼자 술 한잔하는 것 같아. 방해하기 싫어서 글로 남긴다. 낮엔 역정내서 미안했다. 너한테 처음 고백하는 건데 나도 화가 치밀 때가 많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만 억지로 참는 이유는 화가 화로 끝나는 게 싫어서야. 사랑한다, 헤이라. 부검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검사가 허락을 안 해줍니다. 지영 및 동선 여부 설명했고 시신 사진 보여주면서 알아듣게 얘기했잖아요. 내 말 똑바로 전했어요? 에이, 그걸로는 택도 없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자꾸 이렇게 생댔으면 곤란합니다. 부검이나 수사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칙이 맞아야 하는 거죠. 당신들이 언제부터 원칙대로 일했는데? 경찰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똑바로 일하면 내가 이런 얘기해? 뭐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여기는. 아, 제가 주제에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유감이네요. 들으셨어요? 내가 분석한 것들에 대해서? 다 들었죠. 우리 신부님 그럼 뭐 CSI 이런 드라마 잘 보시나 봐요, 그죠? 그런 드라마 몇 편 보신 거 가지고 확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영창가요, 영창. 역시 영감님도 예상을 한치도 안 벗어나시네. 응? 영혼이라고는 없는 인간. 우리 신부님도 예상을 한치도 안 벗어나시고 거룩하게 매기시네요. 아니 그럼 뭐 신부님 이렇게 오시면 제가 필 갑자기 받아가지고 부검 가자! 뭐 이럴 줄 아셨어요? 부검 허락해 달라고요! 아, 스트레스. 한 단계만 더 볼륨 높이시면 바로 퇴장각입니다. 아유, 저 신부님! 예? 아, 내가 손 대줘서. 내가 알아서 나갈 거니까. 앞으로는 우리 성당 나오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도 아니면서 성당에 왜 나오는 건데? 아니, 신부가 신자 못 나가게 할 권리가 있어요? 검사가 사건 거부하듯 나도 거부할 권리 있어요. 지금부터 영감님에 대한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하겠습니다. 누구 맘대로요? 내 맘대로. 신부님! 왜요? 이거 좀 보십시오. 어제 새벽 영유사례에서 투시해 난 서울 구담성당의 주임 신부 이모 신부가 경찰의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 신부는 여신자 성추행 혐의와 성당 헌금 착복 및 유용 혐의로 비밀리에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느끼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한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반들이 이거 가도 너무하네. 부가 성추행, 헌금 착복 등의 불미스러운 혐의를 안고 자살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종교계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웬일로 웃고 다닙니까?